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제주 올레길과 한라산 둘레길 등 다양한 걷기 코스도 있죠. 만약 자전거를 타시는 걸 좋아한다면 제주 환상 자전거길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를 한 바퀴 도는 여정으로 페달을 밟으며 시원한 바닷바람도 맞고 멋진 경관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라고 하네요.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거주자가 확진되기 직전 제주 관광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지역을 방문했던 서울 강남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A씨로부터 정확한 체류 동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 진에어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왔고 전세버스를 이용한 패키지 관광에 합류했으며 개인 일정은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A씨와의 접촉자는 56명, 방문지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 등 21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A씨가 제주에 있던 16일부터 몸살 감기 기운을 느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감염 확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와 동행했던 B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벤트 장소인 유니크 베뉴 13개소가 선정 발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 컨벤션 뷰로는 2020년 제주 유니크 베뉴로 본태 박물관과 생각하는 정원, 카멜리아 힐 세 곳을 우수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신화 테마파크와 일출랜드 등 10개소도 유니크 베뉴로 지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민 갈등으로 번졌던 비양도 도왕섬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제주시는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왕선을 운영하는 두 도선사가 상세 운영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도선사는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시는 두 도선사가 합의함에 따라 행정성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제주 지역 도예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도예가회는 도내 도예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제주 점토를 이용한 테이블웨어와 제주 온기를 응용한 생활용품 등을 선보입니다. 도예가회는 코로나19 시대 묵묵히 작업해온 작가들의 감각을 이번 전시를 통해 느낄 수 있다며 거리 두기로 인해 움츠렸던 상황을 극복하고 도예가와 관람객 간의 조심스러운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심원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25일 제주시 신상공원에서 열립니다. 제주자치도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참석 인원을 120명으로 축소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내 생존 6.25 참전 유공자인 안태봉 옹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형인 고 안태영 옹과 함께 70년 만에 무궁훈장을 받게 됩니다. 제주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인원은 1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생존한 유공자는 1,400여 명 수준입니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 피해에 대비해 농업용 관수시설이 일제 정비됩니다. 서귀포시는 농업용수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불편을 겪은 농민과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관로 교체와 배수지 설치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성산 표선지구에 2km 농업용수 관로를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20개 마을 38개소를 대상으로 6.5km 규모의 관로를 정비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은 원상 복구해 주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액세서리도 판매하네. 요자리 너무 아늑한데요. 귀엽다. 2층으로 고고고. 우와. 뭔가 확 트인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겠어. 저 멀리 바다 그리고 저기 말등대, 이오테우 등대까지 보여요. 고맙지. 행복하다. 너무 푸짐한데요. 맛있겠다. 어떻게 다 먹지 했는데 다 해치웠다. 배는 채웠겠다. 이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요새 논문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노랫소리도 별로 안 크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책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지난 빛의 벙커 크림트 전시에 이은 두 번째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후반 후기 인상주의 미술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십 대의 빔 프로젝트와 스피커에 둘러싸여 거장의 작품과 음악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주는 맑은 하늘과 함께 시작되겠는데요. 오늘 제주의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덥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모레 새벽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맑은 하늘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은 맑겠고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 항로로 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 공항 또한 오늘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 동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으며 오늘 제주 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